변화가 일어날까요? 혈관과 모발이 급격히 늙는다고 합니다. 혈관. 갱년기가 넘어간 나이죠. 60세가 되게 되면 성호르몬이 줄면서 특히나 콜라겐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. 콜라겐이 떨어지면 바로 혈관의 탄력이 줄고 늙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혈관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특히나 모발도 많이 빠진다고 얘기하시는데요. 그래서 60세 여성분들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정수리 많이 빠지시죠? 네, 맞아요.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십니다. 비슷한 내용들이 한의학서적에도 나와 있습니다.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40대 때 오장육부가 좀 약해지고 또 십이경맥이 쇠한다라고 해요. 그러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사람들은 좀 앉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50대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간, 심, 비, 폐, 신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조금씩 계속 다 늙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50대 때 우리가 이제 늙는 간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간주근이라고 해서 근육을 관장하는 장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이제 약해지는 게 근육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. 아니 지금 내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. 우리가 또 이거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손 이렇게 해서 안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손가락 요 마디부터 끝까지. 네 번째 손가락 요 마디부터 끝까지 요 길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길이요? 임신 한 4에서 6주 사이에 호르몬이 이제 나타나서 길이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네 번째 손가락이 길고요.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집니다. 저는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똑같아요? 똑같아요. 저도 똑같아요. 네. 길이가. 그럼 호르몬이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